여러분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힘든 단한 가지, 두 가지 말고요. 단한 가지를 말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힘드십니까? 가장 어, 뭐 새벽기도 나오는 거? 어 그것도 힘들 수 있어요. 금식하는 거? 어, 목사님 보기에 좀 금식하는 게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뭐가 힘들까요? 전도하는 거? 그것도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고 뭐 말씀대로 사는 거 그렇죠? 맞아요. 제가 이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마다 힘든 적어도 단한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종합해 보면 바로 우리 송의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른 뭐 이슬람교나 뭐 다른 종파에서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피, 우리에게 가져야 할 아주 필요한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그첫 번째는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이 말씀에 대해 알아야 되고 그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 내가 아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아 이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동의하는 그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내 마음과의 동의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흘러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써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100%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100% 노력과요 하나님의 그 100%의 그 일하심이 있을 때에 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만약에 믿음의 단계라고 생각하면 암, 동의, 믿음의 행함 이것을 여러분이 생 가운데 믿음의 단계라고 하면 여러분은 과연 어느 단계에 지금 와 계신가요? 제가 2년 전에 휴스턴, 에너지,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서 주관하는 가정교회 세미나에서 어떤 집사님, 어떤 목자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자님은 한국에서 이제 오일뱅크, 오일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이제 주재원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창 그쪽에 그뭐 기름이 많이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취업을 해서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집에 와서는 컴퓨터 앉아서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해요. 뭐, 저는 주식에서 잘 모르는데 주식을 뭐한번 순간순간 한번 옮길 때마다 그 이유기, 뭐 이익이 확늘 때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시간 날 때마다 이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주식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속적으로 앉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내의 그 잔소리에 못 이겨가지고 주식을 열심히 이렇게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목장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대요. 아, 내가 이 목장 모임 참석할 때에 이 마우스를 클릭을 한번 하냐, 안 하냐가 그 나의 이익금이 얼만큼 뭐 백만원, 뭐 천만원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이게 뭐야. 왜 목장 모임에 참석하라고 해? 하면서 또 투장거리는 게 있었대요. 그런데요, 할수 없이 뭐 어떡합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목장 모임에 참석하게 됐대요. 근데 참석해서 갔더니, 어, 그분이 참석한 그 목장의 목녀님이, 와, 자기 집에서 맛볼 수 없는 아주 징수성치 않은 그것도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뭐, 그래. 돈은 못 버는데 배라도 채우자 하면서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열심히 참석했대요. 근데 열심히 참석해서 열심히 먹으면서 마음 가운데 또 이런 말, 이런 생각했대요. 뭐냐면, 아니, 도대체 못하러 뭐 이렇게 남한테 돈 낭비, 시간 낭비, 이런 힘 낭비를 하실까 하면서 속으로는 먹으면서 좋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아 하면서 그, 그 목장 모임에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1년 참석하고 2년이 참석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목장 모임 참석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들려오는 게 있죠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은혜가 있었어? 아, 주일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 하는 그 교제의 말씀이 그 분에게 자연스럽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어느 순간에 그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서부터요, 이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게 너무나도 재미있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서 반드 은혜 때문에요, 또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그의 상 가운데 주식 투자보다는 이제 말씀에 투자하고, 봉사에 투자하고, 목장에 투자하면서 어느 순간에 부목자로서 훈련을 받고, 또 분가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분의 상가운데서 너무나도 행복한 그 나날들, 진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행복한 나날들을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유가가 폭등하면서 폭락하면서요, 자신의 직장에 있는 많은 동료들이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울러 그 집사님도 해고가 되어서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진짜 나의 상 가운데 100%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그 집사님 앞에 펼쳐졌다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스의 삶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루스는 어떤 한 여인이었어요? 한때는요, 모합신을 섬겼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엘리멜렉의 그 며느리로 시집을 와서 지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고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또베들레헴 만나게 해주셔서 이삭도 많이 죽게 해서 그동안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굶주림과 갈급함 가운데 그냥 공고한 생활을 살았는데 그 은혜로 이 룻과 나아미의 입가에 미소가 띠는 그런 행복함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보리 타작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룻에게 고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요, 이 믿음의 행함을 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함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육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하니라 그리고 7절에서는요. 다시 이 루시 시어머니 나오이 말대로 행, 행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이 구절을 보면요. 와, 이 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을 거예요. 비록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이 여인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할 그런 큰 위험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룻은 시어머니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아스에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곳에 눕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마음가운데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행하어 굿! 그러니까 너는 이제 축복받을 거야. 너의 인생은 이제 순탄한 길을 갈 거야. 너의 인생은 이 고속도로처럼 빵 뚫릴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루세 너의 인생을 인도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그의 인생이, 그의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꼭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보아스가 잠자는 사이에 그의 발치 아래 누웠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깨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대체 모르는 그런 순간이 그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 닥친 이 루스의 마음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루스는 그 발치 밑에서 누워서 무엇을 하고 있었, 있었을까요? 잠을 잤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잠이 오질 않죠 이급박한 순간에 온 세상은 까맣죠 시간은 톡탁톡탁 흘리는 것 같죠 왜 이렇게 오늘따라 내 심장 가운데는 쿵쾅쿵쾅 뛰는 소리도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우리는 요이 순간에 요 나오미가 3장 4절 마지막 부분에서 했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미가 루세에게 어떤 말을 했죠? 네가 과치 아래 누워라. 그 다음은 그가 보아스가 내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루키서를 나누면서 이 보아스가 예표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보아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보아스가 잠에 깨면요 그 순간에 루세게 축복이 될,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되는 순간인지 알지 못해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실지 아니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그 심판자가 되실지는 우리는 완벽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요.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또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요 위기의 순간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위기는요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까지만 어느 부분까지요?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까지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의 단계에 있었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그 100%의 노력을 하는 부분에서만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를 만약에 다 했다면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무엇이에요? 100%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위기 같은 게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께서는 루스에게 세 가지의, 또 우리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주시는데, 그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나오미,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루스를 보아스에게 보냈습니다. 루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어요. 그 잠자고 있는 보아스의 그 발밑창에, 발밑에 눕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 일어날지 모르는 그 가운데 이 불안하고 초조함이 그이 루스의 마음에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루스는 그 순간에 제 생각으로는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짜 내 심장이 터질것 같아요 하나님 저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러한 간절한 그 기도 뒤에는요 루스에게도 생길지 모르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철칙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첫 번째로요 만약에 보아스가 깨어났는데 루스에게 너는 뒤,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아니 여인이 지금 이 밤에 내발 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 루스를 거절하게 되면요 이 루스는 음탕한 모압의 음탕한 여인으로 낙인찍혀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세상 보아스가 자기를 맞이해서 잠자리를 같이 든다 해도 다윗사드압년이 이복동생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마를 연모하여서 강제로 동침하지 않았습니까? 동침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서 버렸던 것처럼 보아스가 자신과 잠자리를 같이 한 후에 날이 밝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 루스를 내치게 되면요 이지 루스의 이 인생은 아주 끝이 없는 비참한 삶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보아스가 흠나 어, 와이 아내로 승낙을 하더라도요. 이 가문에서 보아스의 가문에서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일동을 해서 어찌 보아스 당신이 이 이방 여인 루과 결혼합니까?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반대합니다라고 그 결혼을 거부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이 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있던 어느 순간에요. 몸을 뒤척이던 보아스가 깜짝 놀라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대게, 마주앉게 되었죠. 구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벼, 당신의 여정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대민이다 하니. 여기서요, 당신의 옷을 펴, 어, 당신의 여정을 덮었소서 라는 그 의복을 덮는 행위는요, 고대 근동 문화에 있어서는 결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혼해주세요. 바로 루스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차니까요, 저와 결혼해주세요라고 청혼을 했던 거예요. 보아스는요, 루스의 이야기를 듣고, 왜루시이밤 중에 홀로 자기 발 밑에 앉아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루스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우리 1 0절과1 1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서 보아스가 루에게요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말은요, 루시 원하는 대로, 기업무를자로서의 그 의무를 다 이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루시 원하는 일은요, 루 자신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바로 보아스라는 거예요. 즉, 보아스가요, 루스의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이 루시 원하는 자신의 남편의 감을 일으키는 것, 또한 자신과 결혼하여 온정을 가정을 이루어 참된 안식처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요 바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문제와 그런 어,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해결해주는 그 해결사와 같은 마치 요술 방망이와 같은 분으로 취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열심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금도 했는데 열심히 자기가 봉사도 했는데 열심히 예배도 참석했는데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자신의 문제 해결함을 받지 못하면 아,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요 심지어는 떠나서 하나님까지 완전히 떠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우리보다 더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떨어서 이 문제 가운데 이 염려 가운데 우리들의 그 이성을 잃고 막 다른 곳에 가서 헤매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진정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것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보아스가 루스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널 너무나도 잘 알아 그러니까 너의 문제에 있어서, 너의 상황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요 우리 모든 라이프 교회 가족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명령이요, 이곳에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곳에 머물러라. 두려고 떨리는 마음에 어쩔 줄 몰랐던 그루스는요, 보아스의 말을 듣고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좀 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자신이 소환한 것처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이 보아스의 말을 들으면요. 하지만 12절을 보면요. 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이야기가 보아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뭐라고 하죠?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그죠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 보아스는요, 자신이 룻과 결혼할 수, 결혼하면 좋겠지만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와, 맙소사. 어쩌면 좋아요, 이 룻은요. 이 밤에 자기가 준비할 거다 하고 나서 그 발치 밑에까지 눕기도 했는데 보아스에게 들려오는 건하늘이 물언지는 이런 소리예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결혼할 수 없어. 여기서는요, 우는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분명 그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자기 남편의 엘리멜에게 있어서 친척이 누군지 다알 거예요. 그래서 분명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것을 이 나오미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족에 보내지 않고 이 보아스에게 보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들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아마도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나오미가 보기에 이 거의 두달 동안에 이 루시 파스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와 만남을 해서 이보아스가좀더 가까워졌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친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시어머니가 그 가까운 친족보다는 이 보아스가 인물이나 인품이나 사회적으로 진짜 그 사람보다 너무나도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더 특히 나의 사랑하는 이 며느리 루스를 너무나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남편감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보냈어요? 보아스에게 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당황하는 그 루스에게요, 보아스는 11절, 13절에서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머무르다 라는 말은요, 바로 밤을 보내다는 그 뜻이에요. 마치 여행자가 어떤 목적지나 숙소에 들어가서 밤을, 밤에 머무른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서요, 잠을 잔다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밤을 지새운다, 밤을 보낸다는 그 의미가 더욱더 강한 단어예요. 또한 이것은요, 남녀가 어떤 성관계를 위해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닌 그런 피곤을 풀기 위해서 잠을 자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요, 이렇게 잔뜩 긴장한 루트에게 그런 안식을 취하게 하고 안정을 찾게 한 다음에 14절과 15절에 같이 곡식을 아주 듬뿍 줍니다 듬뿍 그러는 우리의 사람들의 그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요 아주 새벽에 깜깜할 때 사람들이 서로 봐도 저게 누군가 사람이긴 한데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그 시각에 이루스를그 집으로 보내게 돼요 동시에 이 보아스도 자신의 그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머물러 있을 것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자신이 바라던 상황이 아니어도 자신이 이해될 수 없는 이 상황이라도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그런 예가 뭐가 있을까요? 여호수아 5장을 보면요, 여리고 성 이제 점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젠곡 사기가 막 하늘을 막 찌를 듯해 가지고 이 점령하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희들 길가에 래 머물러서 할례를 해. 할례 받지 못한 너희 백성들 다 할례하고 하라는 거예요. 열이 곡성의 그런 군사들이 이제 뭐 창과 칼을 겨누고 있는 상태에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래 머물라고 하셨어요. 또 어떤 예가 있죠?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방이 와가지고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폭탄 같은 그런 선언을 한 다음에 좀 하나님께서 좀 안전한 뭐 성읍이나 그런 곳에 엘리야 이곳에 숨어 있어 너희 목숨을 지켜줄 거야라고 그곳에 머물러 하지 않고 어느 곳에 머물라고 해요? 그리 지네가에 머물라고 해. 사도행 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대제사장이 무리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무리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어디서 하면서 그들을 잡으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을 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물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문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합당한 때에 해결해 주실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이곳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라 저는 믿습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어요 어떤 그 세상에서 어떤 해결점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서요 우리가 할수 있는 그 최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기 위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수록 더욱 더 우리가 머무는 그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요 기다리라라고 말씀했어요. 기다리라. 루스는 보아스가 준 곡식을 가지고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서 고그 곡식을 보여줘요. 1 6절과1 7절입니다 루스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이 시어머니 나우미가 루시에게 작전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루 보아스에게 가라. 근데 그 루시 돌아왔어요. 이 시어머니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아, 루사, 어떻게 되었느냐? 무슨 일이 혹시 벌어졌느냐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됐죠. 루스이 나우미의 질문에 보아스가 이 풍성한 곡식을 저에게 주면서요. 너의 어머니, 시어머니의 그 빈손을 그냥 내버려두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을 채워주셨어요. 라고 말씀을, 아,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빈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로 이나오미가모압비스 베들렘에 돌아오자마자, 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루키 1장 21절에 말씀하셨던 그 탄식 가운데 사용한 동일한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루게이 저자는요, 빈 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나오미와 나오미의 그빈 손을 가득 채우주는이 보아스를 통해서요, 앞으로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이두 연인을 이두 연이 그 공고하고 텅빈 그 삶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나오미는요, 루세게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 아니,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앉아있으라 라는 말은요, 꼭이 집에 붙어있으라 라는 그 장소적인 의미보다는요, 야, 좀 잠잠 지켜봐. 집에서 안식을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한번 기다려 봐라는 그 태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나오면는 누가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모든 노력 뒤에 그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한번 지켜보자. 기다리면서 지켜보자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주강만 선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의 대표인 그 조연철 목사님께서 필라델피아안두기교회의그 정기 수양에 있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이란 믿으면 바로 이루어져야 되고 믿으면 바로 응답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의 반쪽을 완성시키려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데 그 신뢰로 이루어진 나머지 반쪽짜리 믿음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여전히 침체된 삶이 이어져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남이처럼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요. 나머지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 그런 믿음으로 그분께 맡길 줄 아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태도야말로 모든 역사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이고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명한 설교자의 그척 스윈돌이라는 그 목사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10%는요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있지만 90%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졌느냐,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느냐, 어떻게 반응하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더 마음을 주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무슨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고 떠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나누었던 서울 휴성교회 목장님의 간증에서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여전히 실직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에 대한 염려가 저에게 너무나도 큽니다 하지만 목장과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큼을 저는 압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제가 맡은 목자와 봉사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저의 구세주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를 인도해 주시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가지 우리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coach how strong is westview this year a lot stronger than we are you already written friday night down as a loss, brock well not if i know we could beat them come here brock you too jeremy what am i in trouble now not yet i want to see you do the death crawl again except i want to see your absolute best <laughs> what you want me to go to the 30 I think you can go to the fifty? Fifty. I can go to the fifty if nobody's on my back. I think you can do it with Jeremy on your back? But even if you can, I want you to promise me you're going to do your best. All right. Your best. Okay. You going to give me your best? I'm going to give you my best. All right. One more thing. I want you to do it blindfolded. Why? Because I want you giving up at a certain point when you can go further. Get down. Jeremy, get on his back. <laughs> I get a good tight hold, Jeremy. All right, let's go, Brock. Keep your knees off the ground, just your hands and feet. There you go. A little bit left. Come on, little bit left. On, Come on. does it? There you go. Another twenty yet? Forget the twenty. You give me your best. You keep going. That's it. No, don't stop, Brock. You got more in you than that. Hey, ain't done. I'm just rest a second. You gotta keep moving. Let's keep moving. Let's go. Don't quit till you got nothing left. There you go. Don't quit till you got nothing left. Keep moving, Brock. That's it. That's it. That's it. Keep going. I want everything you got. Come on. Keep going. It hurts. Don't quit on me. Your very best. Keep driving. Keep driving. There you go. There you go. He's heavy. I know he's I'm heavy. I'm strength. Then you negotiate with your body to find more strength. But don't you give up on me, Brock. You keep going. You hear me? You keep going. You're doing good. You keep going. Do not quit on me. Don't quit. No. Keep going. Keep going. Get going. Dead more. 10 more. Keep going. You, you can't do it. You can't! You can't! Five more! Five more! Come on, Brock! Come on! Don't quit! Don't quit! Come on, Brock! Two more! One more! It's got to be 50. It's got to be 50. I don't have any more. Look up, Brock. You're in the end zone. Brock, you are the most influential player on this team. If you walk around defeated, so will they. Don't tell me you can't give me more than what I've been seeing. You just carried a 140-pound man across this whole field on your arms. Brock, I need you. God's gifted you with the ability of leadership. Don't waste it. Coach, can I count on you? Yes. What is it, Jeremy? I 160.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요, 우리들은 우리에게 처한 그 현실 때문에 포기할 때가 많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능력과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연약함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하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방황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있어야 이 믿음의 자리에 머물르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기도야 기다려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실 거예요. 그 그래,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너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네가 필요해. 힘내! 이렇게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를 이끌어 줄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이 100%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요.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100%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살 줄 믿습니다. 네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